인구 소멸의 현실은 신입생들을 모집한 지방대학들의 성적표를 보면 바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. 광주 지역 대학 14곳의 신입생 충원 현황을 전수조사해봤는데요.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김초롱 기자입니다. 광주 지역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 광주대학 14곳을 살펴봤습니다. 이 중 10곳에서 지원자 미달이 생겨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. 모집 인원은 4년제 대학 1,320여 명, 전문대 250여 명으로 모두 1,580여 명입니다.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걱정이 큽니다. 제 학교라는 게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어야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. 교수님들께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. 일부 전문대학은 미달 인원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분위기입니다. 중간에 이렇게 공개하는 게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. 반면 4년제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교대에 모집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. 전문대의 경우에는 간호대학 두 곳에서 지원 경쟁이 일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학생 교육비와 연구비 등 투자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인구 감소도 문제입니다.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대입 대상인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인적 자원이 없어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 일자리가 줄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.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을 넘기는 이른바 라이즈 체계가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지자체 역량으로 대학 존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.